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현 교수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서 발행을 비롯해 재난기본소득의 슬기로운 소비생활 안내 등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응책을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발생 당시부터 예방과 대응까지 전 과정을 담은 안양시 코로나19 백서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 지난 1월 28일을 기점으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시민과 함께 추진해온 모든 활동 사항을 총망라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백서 집필에 돌입해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유관기관과 공공도서관을 통해 최종본을 공개하게 됩니다. 안양시 코로나19 백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관이 하나가 된 감동 스토리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감염병 대응 지침서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 시는 안양 1번가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슬기로운 소비생활 31개 시군 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상권에서 인플루언서, 셀럽들과 함께 재난기본소득을 슬기롭게 소비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 두 번째 방문지가 된 안양시는 역사 크리에이터 한나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과 함께 재난기본소득 활용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이색 데이트는 유튜브와 아프리카 TV를 통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만 천여 가구에 한시적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가구 원수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달부터 7월까지 4개월분을 카드형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로 지급합니다. 대상 가구는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받은 날짜에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한 후 지원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원액은 수령 후 일주일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노인 일자리 사업이 5월부터 부분 재개됩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놀이터 지킴이, 산불 감시 등 비대면 실외 활동 43개 분야가 재개됨에 따라 총 2천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안양시 만안치매 안심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지 기능 강화 키트 기억 안심 가방을 치매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억 안심 가방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외출이 어려워진 어르신들을 위해 인지 건강 관리를 돕는 다양한 지원 물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종결시까지 돌봄 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